장소나 노래 좀 어서. 지는 말아야지. 만나서. 아유. 우리 요양원에 90이 넘는 어르신이 계신데 노래를 진짜 잘합니다. 할머니 노래 잘 부르신다면서요? 몰라, 이역지야. 나 진짜 내 이역지요.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요. 네, 누구예요? 손자. 손자. 엄마, 나 누구야? 손이다. 손녀딸이야? 막내딸, 영미. 또 돌아서서 식사하시려고 하다가도 금방 안 드신다 했다가도 금방 또 돌아오면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금방금방 그걸 까먹으시는데 옛날 기운 오래 벗어난 건 아니죠, 버리시더라고요. 시작! 정든산 박달재를 울고 남는 우리님아 모란단 조고리가 구준 뒤에 전렁거랴. 이거는 노래 제목이 뭐예요? 이옥제. 나 이옥제래, 이옥제. 근데 요즘에 해보니까 서른 곡은 좋게 하시지 않을까. 제비처럼 하시고 또 나를 두고 아리랑 진정 난 몰랐었네. 찔레꽃 하고 도망강 하고. 우와, 뭐야, 아네. 노래 제목은 꽃을 든 남자. 이런 가슴에 꽃을 뿌려요. 오. 사랑의 싹을 피울 때 새벽에 비친 슬이 꽃잎이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. 할머니, 찔레꽃 노래는 어떻게 불러요? 찔레꽃 풀에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. 신난다. 아이고.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은 되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거든요. 근데 없어지는 게 살아가는 가족의 얼굴을 좀 잘 못 알아보는 게 굉장히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갖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도 완벽한 언어로 가사로 기억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. 아마 아버지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어머니 노래를 듣고 아버지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정말 행복해하셨던 것 같아요. 언제 오시리라 그리운 내님 보시 그 님은 누구예요? 응? 그 님. 최방주. 응. 최방주. 너 아버지 왜 안 오냐?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인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. 당신이 최고야. 당신이 최고야, 당신이 최고야. 눈에 순하지요, 내가. 사랑해요.
점점점 기억의 망각이라는 치매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 내가 그 기억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시도예요.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원래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장소나 너무 좋았어요. 만날 수 없어도 만날 수 헤어지면서도 아유 우리 중생이 우리 나무설 나요. 아 너무 멋있다 우리 엄마가. 멋있다. 네. 엄마, 우리 어머니 오래 사세요. 오래 살게요. 몇 살까지 살게. 파이팅.